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 프레스티지 4모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27,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제조사 보증 24년 1월까지 가능하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 살펴보신 후에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4.33으로 5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손잡이랑 끝쪽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2열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뒤쪽도 5.71로 거의 70% 가까이 남았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네,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대체적으로 4쪽 다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7,543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패드시프트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마사지 기능 있습니다. 다인 오디오 시스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후측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네, 이 차량 HUD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위쪽 썬루프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ECU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주차 보조 기능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더 내려와서 살펴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네,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오토 스탑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 두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두 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네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하고요. 네, 냉각수는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덕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 프레스티지 4모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 남아 있으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